최고의 동기부여는 그냥 가족인 것 같아요. 가족. 세상에서 네 합격을 바라는 사람은 너 그리고 네 가족밖에 없다. 세상 모두가 나의 불합격을 바래도 가족만큼은 내 합격을 바래요.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한 겨울이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니면 내가 굉장히 몸이 아파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든 뭔 상관이야 오늘 알림이 울렸는데 일하러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갈등이나 고민 없이 일어납니다. 아프다? 귀찮다? 힘들다? 이유가 안 돼요. 왜?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새끼는 어떻게 부모님한테는 분명히 노량진 가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내 평생 공무원 되고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고 꿈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쳐져올고 있고 어? 야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 자식도 공부하는 새끼들이 너희들이 이 새끼야 나신 적자 아냐 부모 등에 칼 꽂는 새끼 아냐 어? 근데 여기 와서 동태식거리 하고 멍 때리고 핸드폰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니? 부모님 노력에 네가 침뱉지는 말아야지. 안 그러니?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 대충 보내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안 돼요. 여러분들은 알잖아요.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되는 일인지.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너 자신 위해서 사는 거밖에 없어. 그게 뭔데? 그냥 공부하세요. 네가 진짜 잘 되는 게 부모님한테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. 부모님들 그거 보고 좋아하잖아. 자기가 못 입고 안 쓰고 잠도 못 자고 헌신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하세요. 그리고 네 인생이야. 여러분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먹고 사는 거 먹고는 살지만 고통스럽게 사는 거를 싫어하셔서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.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조금은 높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보니 1, 2등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부모님들은. 그러면 인생이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. 수학에서 1등급 정도 받는 정도의 노력 정도면 그 정도면 인생을 살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면 요 노력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지.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. 왜? 엄마 아빠들은 아니까 해봤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요 노력을 어느 정도는 단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.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입사 시험을 보고 시험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잖아. 한번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노력 과정을 겪어봤냐. 그거를 할 수 있는 깜냥이 되냐 너.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지.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니네 엄마가 너 낳았을 때 세상을 얻은 줄 알았어요. 세상을.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은 지상 누구보다도 소중해. 네 가치는 지구의 무엇보다도 소중해.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없고 미래도 생각도 없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.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. 지금 뭔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. 해야 돼. 근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무너지다 보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못 끝내게 됩니다. 그것을 못하게 막는 제일 큰 독이자 벽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.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끝내지 못하게 되면요.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게 됩니다. 여러분들 나약한 마음 먹고 지금 해야 될 일 나중으로 미루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미룬다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거나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지. 짜증도 좀 나겠지. 하지만 극복하셔야 돼.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미친 듯이 또 인생을 살 거야. 그리고 나중에 한참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을 때 네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거야. 그때 후회하지 않아야 돼. 알았어?